오늘 말씀 잠언서 15장 5절로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여,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은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 이랴.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자. 마음이 항상 잔치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항상 잔치를 할까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 마음이 즐거워서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람, 즉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천국이 되어주시면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신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모든 일에 두려울 것이 없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 앞에 그는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비의 흉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자, 아비의 흉계를 업신여기느냐 아니면 아비가 나에게 주는 어떤 경계의 말씀들을 얼만큼 잘 받아들이느냐. 즉 아비의 훈계다 할 때 여기서 육체의 아비의 훈계도 포함이 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잘 경청해서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잘 알아보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 내 생각은 어떠한가? 내 입술의 말은 어떠한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긴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좀 더 이해가 되는 게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것을 늘 밥 먹는 식탁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하는 걸 아버지가 다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훈계를 한다 이 말은 항상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말씀을 자식들에게 이 아비가 주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긴다라는 거는 한 밥상에서 한 가족으로서 함께 밥을 먹는 아들이지만 아비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아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하는 어떤 교훈과 훈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훈계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도 밥상에서 하나님과 그 율법을 가르치지 않게 되었지만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그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주로 모시냐, 나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지는 길은 하나인데 그것이 십자가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밥상에서 내가 둘러앉아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밥상이 어디예요? 그 밥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밥상이 되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을 때, 유월절 규례를 보면 반드시 세례받은, 할례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고, 할례받은 사람이 그 양고기 둘레에 둘러앉아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양고기를 먹는 자는 가족의 숫자만큼 그 양고기를 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밤에 다 먹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고기가 되게 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는 그집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뜯어먹게끔 되어졌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는 식탁은 어디겠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후에 살이 성령의 불에 구워져서 우리로 하여금 뜯어먹을 수 있게 되는 밥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여 줄때 나는 밥상에 둘러앉아서 그 어린 양의 고기가 되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할례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죠. 할례받지 않은 사람 절대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고기를 먹는 규례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그 고기를 먹되 그 고기를 먹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것을 먹을 때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지고 한 피바른 집에 거하는 자로서 한 양식을 먹는 자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임한 그 어떤 질병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치료하는 여호와 주임이니라. 그랬기 때문에 너희는 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는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 앞에 늘 서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자요. 회개를 함으로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까 슬기를 얻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슬기를 얻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규례와 계명을 지킬 때 너에게 하나도 애굽에 내린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때 여기서 치료는 육체의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몸을 완전히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시다. 즉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종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도록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 돌아가오라. 주께서 그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의 말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온전하고 순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내게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 거예요. 단 하나 예수님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있느냐 없느냐, 내가 정말 심령이 할례받은 자가 되어야 그 말씀이 내게 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서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건 끊임없는 회개하는 심령, 할례받은 심령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이킨다는 거예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는 내게 와서 나와 함께 하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스가랴서 1장 그 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서 말을 하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어미달기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때리고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포도원을 지키는 청지기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주셨듯이 지금은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내 행동 따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씀을,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러한가 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말을 했을 때 아, 안 되는구나 그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이켜서 안 해야 되는데 안 돼 하는 경계를 듣고서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니까 업신여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업신여기는 자는 곧 누구와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이나 진배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한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가졌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교회마다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신 것. 그렇게 귀 있는 자는 내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해요. 내가 매일매일 나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의 모든 언행심사를 내가 돌아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건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각각 그 행한 행위대로
말하고 행동한 모든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앞에 항상 복종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서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내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늘 복종하고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날 통해서 일하고자 하셔서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할 때내 생각이, 하나님, 잠깐만.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나아가면, 이게 뭐예요? 복종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훈계를 멸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아비가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실 때, 아, 그래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순종하는 사람. 이게 슬기를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더 부어져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충만해져서 더욱더 슬기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내 안에도 차곡차곡 쌓여져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왜 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이유를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지식이 충만해져야 할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기름 부음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다 어찌 가야 될지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면 내 눈이 떠지고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죠. 내 눈이 떠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소경을 소경이 인도한다. 바리새인들한테 한 것처럼 바른 길, 정말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그 길을 내가 가르쳐주고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를 내가 잘 들어서 내 눈이 먼저 띄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들을 다시 보게 함으로 인해서 눌린 자들을 다 자유를 주고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끔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6절에 말씀해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이 말씀을 계속 주고 그 말씀의 훈계를 잘 받아들인 사람은 배부른 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많 하는 사람, 의인의 집에 많은 재물이 있는 게 무슨 재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나는 가난한 것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보이는 육체에 물질을 많이 가진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생명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자를 말하죠. 그렇다면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여기서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다. 즉 말하자면 세상의 물질이 많은데도 그것이 자기를 찌르는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디모데 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악인의 소득은 즉 세상에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뭘 줘요? 시험을 주고 올무가 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그 욕심에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이와 같이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소득은 자기를 찌르는 고통이 오게 된다. 의인의 부요함은 많은 재물을 쌓아도 악인의 소득은 자기를 찌르는 고통이다. 세상의 물질, 돈을 사랑하는 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진 자가 되어지면 기름부음이 충만하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요케 하는 부요한 자다라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지혜로운 부요한 자가 되어지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지식을 전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뭐가 온다고요? 천국이 오고 하늘의 지혜가 오고 기쁨이 오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겠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을 누가 주장하게 하라고 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말씀이 골로새 3장 15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한다. 즉 내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시고 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께 맡겼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평강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평강이 그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평강으로 한 몸이 되어지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도 평강으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한 몸을 이루게 되니 우리의 모든 삶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샬렘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왕이 샬렘 왕이 되어지는 거죠. 이 샬렘 왕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고 평강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린 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고 했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쌓여져서 그 마음이 부요해지고 의인이 되어지니까 그 입술은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지식을 나누게 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니까 피차 서로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나도 그도 평강 있게 되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주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에나 행함이나 무엇에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자가 되라고 평강인 너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마음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왜? 땅의 것으로 항상 찾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땅의 것을 찾지 말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5절에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까지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아라. 근데 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해요. 우리가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서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니까 하늘의 것만 생각하고 하늘의 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 속하면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한 그러니까 5절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욕과 그래서 이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슬기로운 자라면 땅의 지체를 죽이고 이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 본문 8절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내 생각에 잡혀서 미련한 자로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물질로 하나님 좀 섬기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돈으로 섬기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그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만을 주로 섬겨서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진 사람, 이런 사람을 기뻐하거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경청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 그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또 지혜로워서 주님의 말씀을 채워가지고 그 안에 풍성해서 이 말씀을 피차 서로 가리키고 나누는 사람, 권면하면서 세우는 사람, 평강인 그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 성령이 하는 예배, 악인의 제사는 주께서 미워하신다. 여러분, 악인의 제사가 뭐겠어요? 가인이 왜 그 제사가 열납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로 뭔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기도, 그 예배 가운데 정직한 자의 기도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나오느냐. 누가복음 18장에 중요한 예화가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비유를 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인데 이 비유를 왜 주신다 그랬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뭐예요?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너무 잘 알아서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예요. 11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호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차이는 행위는 바리새인이 다 해서 일회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십일조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4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근데 이 세리는 다만 가슴을 치며 자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 심령이 어떠한지를 오히려 세리는 눈이 떠서 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오히려 소경이 돼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함으로 자기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눈이 떤 자가 돼야 돼요. 눈이 떠져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 열려서 천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다 하는데 어떤 악한 것들이 역사를 하고 죄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리고 끌려다닌다면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신령한 자라고 생각해도 눈먼 자인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내 심령을 다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줄줄줄줄 잘 풀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야, 나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정말 자기가 마음 안에서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이 자기를 지금 잘못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교만해서 오히려 자기가 잘못 가는 걸 모르고 지옥길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그런 게 안 열려도 환상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도 이 세리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는 살 수 없는 자라는 자기 죄인됨을 오히려 알고 그 죄인됨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얻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만큼 영적으로 눈이 열렸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자기의 모습이 예수님이 아니군 결단코 살 수 없어서 예수님만을 구하고 찾는 심령이 된 사람. 그래서 기도도 분비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 예수님 밖에는 머릿속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영원한 날에 들어갈 때까지 본문 9절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자기 길이 옳다고 생각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교만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니까 자기가 뭔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셔요. 하지만 공의를 따라가는 자, 공의를 따라가는 자가 누구예요? 늘 십자가의 그 공의 앞에 겸손한 사람이 공의를 따라가는 자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 낮추라
라는 말씀하죠. 주 앞에 낮추라. 주 앞에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뜻 앞에 나를 늘 낮추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래서 예수님만을 찾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자기가 높아져 있는 사람은 낮추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공의를 따라가는 사냐? 공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그 돌을 날마다 받아먹고 그런가 해서 경청하니 늘그집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되어지고 예수님만 섬기니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본문 오늘 10절에 돌을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돌을 버린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거역한 자이기 때문에 엄한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돌을 아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돌의 말씀을 늘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돌을 배반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너도 죽으라고 했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돌을 배반하는 사람이죠. 견책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찔리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을 박는 것 같이 정말 아픕니다. 내 안에서 나를 잘라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그래도 날마다 받는 건 회개를 불러일으키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겠어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날마다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저는 그래요.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게 감격하고, 그게 감사해요. 제 자신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어느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이 왔냐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믿음에서 떠나가겠구나. 정말 이것밖에는 없고 이렇게 귀한 것이 없다는 그러한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다른 게 좋은 게 오면 그것 때문에 버리고 그것 때문에 그 길을 갈수 있는 게 인생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얻는 자로서 끝까지 이 길을 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내가 아는 자가 되어져야, 인정해야, 다른 것과 절대 나는 바꿀 수가 없어. 이게 가장 귀한 거야. 이것뿐이야. 이 믿음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거더라고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그거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니까 그걸 이길 수 있더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귀한지를 모르면 다른 게더내 눈에 좋아 보여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가장 귀하십니까? 다른 것과 절대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어요?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줘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내게 알아지게끔, 깨달아지게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이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와 같이 깨달음을 얻고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슬기로운 자가 되어져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은 주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근데 그 본분을 아는 게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내 자신을 알 때 그 본분을 알아진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거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에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에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려. 여기서 스올과 아바돈이 뭐예요? 스올도 아바돈도 원어를 쓴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을 안 해놓은 겁니다. 스올은 지옥, 사망의 세계, 무덤 이런 의미로 쓸 때 스올이라고 하고 아바돈은 파멸, 멸망, 구체적인 음부 지옥을 말하는 게 아바돈이에요. 그 사망의 세계, 어둠의 세계, 파멸과 멸망, 그 지옥, 어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 그 말이에요. 어둠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냐. 우리 마음이 어떠냐? 우리의 마음은 저 깊은 사망의 세계의 음부보다도 얕아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다 찔러 쪼개서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찔러 쪼개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시니 하나님께 회개하게 될 거잖아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면서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결산하실 하나님 앞에 아주 그 눈앞에 발가벗은 것까지 다 벌거벗긴다 그랬어요. 숨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적당히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다 보고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아예 그냥 다 고백하시고 이 세리처럼 주여 나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자기를 고백하면 오히려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가리고 뭔가 내가 의로운 것 같이 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보내세요. 그래서 징계를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사생자로 여기지 않고 친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징계가 즐겁지 않아요. 많은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훗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의와 평강,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로, 그 평강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근심. 나에게 있는 진정한 즐거움은 어떤 것이고 근심은 어떤 것인가? 즐거움이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근심이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는 거라면 괜찮아요. 근데 즐거움이 세상 것 때문에 즐겁고 근심이 세상 것 때문에 근심이 된다면 문제가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려니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샘이 있어야 돼요. 생명샘. 이 생명샘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생명에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걸 말했잖아요. 믿는 자들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믿는 자인데 생명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넘쳐나지 않는다면 성령이 내게 온전히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기뻐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생명샘이 흘러 넘쳐서 그 말씀으로 날 주장하니까 나 안에서 그 생명샘이 넘쳐나는 것이고 입에서도 살리는 말만 나오고 찬송의 입술만 나오고 주님의 지식의 말씀을 전하고 피차 서로 가르치고 나눌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을 혹 갖게 되더라도 어떨 때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의 징계를 만날 때 책망을 만날 때 고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잠시 근심할 뿐이라. 근심함으로 인해서 나를 주님이 정결하게 하시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니 내 심령이 크게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기 위해서는 잠시 잠깐 근심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근심하는 자는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근심은 심령을 또 상하게 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근심은 이 땅의 근심을 말합니다. 모든 근심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황을 허락하셔서 있는 근심은 회개를 유발하죠. 눈물의 회개를 하고 나면 속이 어떻게 돼요? 시원해요. 근데 내가 세상 근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속이 쓰리고 아파요. 성령께서 하게 하는 근심은 속을 시원하게 합니다. 즉 성령이 내 안에 더 충만해지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내 속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누가 속 쓰린 말을 해서 심령이 상했다면 뚫린 거예요. 아, 내가 뚫렸구나. 빨리 회개하고 주님 이게 뚫려서 이렇게 마음이 상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킨 기도를 해야 돼. 핍박이 와도 할렐루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놓으라. 이게 뭐예요? 환난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이 와도 심령이 상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움으로 이 얼굴이 어떻게 해요? 환해져서. 그래서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핍박 가운데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근심하는가? 여러분 늘 잘 돌아보시면서 이 땅에서 슬퍼하게 하는 것들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기쁨으로 바꾸시고요. 만약에 이 땅의 걸로 근심하고 있다면 애통으로 바꾸세요. 회개하는 애통. 회개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바꾸면 속이 시원해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또 예수님 때문에 근심할 일이 있으면 즐거움으로 바꾸면 그것도 또 기뻐지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니 늘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됩니다.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은 근심의 문제가 올 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지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말씀을 붙잡고 또 전진하고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항상 무슨 지식?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붙잡으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라.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여전히 미련하게 하니까 자기 미련을 쌓고 결국은 15절 말씀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믿음에선 떠나고 옆구리를 찔러 근심케 하고 고통을 주고 돈이 근심을 만들어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거 맡긴 사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더 주시면 주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안 주시면 그것도 주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안 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늘 그 마음이 잔치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즐거운 자나 항상 잔치를 하는데 핍박을 해도 하하하 호호호 하니 세상이 감당하겠어요? 감당하지 못하죠. 오늘 말씀 정리해볼까요?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아버지의 훈계를 기뻐하면서 경청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해서 늘 받으니까 그 풍성한 지식이 그 안에 쌓이고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아니까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져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 이런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또 주의 견책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늘 겸손하게 공의의 길을 가는 사람. 주의 말씀을 늘 견책으로 받고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해서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공의의 그 길을 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의 지식을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항상 즐거워 잔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만 하면 안 되고 잘 들었으면 경청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늘 그분 앞에서 견책을 받되 그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공의의 길을 잘 겸손하게 가시고 늘 주의 말씀을 받는 명철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있는지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아비의 훈계를 듣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지만 주여 우리는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아버지의 훈계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주님 앞에 늘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지식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께 말씀을 받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철의 말씀이 우리 안에게 참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질 때에 아버지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될 것이고 서로 피차 가르치며 위로하며 권면하며 주 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겠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런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의 견책을 받을 때에도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앞에 공의로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해서 주님 안에서 늘 모든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앞에 받아 지식으로 말미암아 늘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잔치하는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즐거운 일이든 근심의 일이든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시고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다 감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예수님을 주로 섬긴 자가 되어져서 마음이 즐거워 잔치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이 주시는 훈계 말씀은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늘 그러한가 하여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경청하고 묵상하며 주님 말씀 앞에 순복되어진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지식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로 가득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말씀이 날마다 먹고 배부르며 풍요로워서 내가 배부르고 내 영의 눈이 열리고 다른 사람의 눈도 또 열리고 그들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므로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말씀으로 임하시옵시고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존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